자, 이 상태에서 불은 좀 꺼주고요. 리그. 그러니까 얘한테 뼈대를 좀 심어줄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Shift A. 그러면은 아마추어라는 게 생겨요. 이거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든 것 뒤쪽에 얘가 지금 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뷰 포트 디스플레이. 항상 이렇게 뷰 포트라고 뭐써 있는 거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나의 그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인프론트 앞에서 보겠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좀 보여 달라. 그러면 이 뒤에서 봐도 이렇게 보여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작업할 때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포즈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은 애니메이션을 줄 때, 앞에 사람 모양 보이죠? 그러니까 팔다리 움직일 때 그때 쓰는 거고, 에디 모드는 뼈대를 심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클릭해서 G, G. 이것도 익스트루드 다 적용됩니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E 눌러서 익스트루드. 그리고 이거는 똥꼬 익스트루드.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몸체와 하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몸체 누르고 이 뼈대와 하나로 만들겠다. 페어런치 시키겠다. 부모님이 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컨트롤 P. 그러면은 어떤 걸할 것이냐?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를 페어런치 시킬 때는 요거거든요. Keep Transform. 그런데 얘는 이거예요. With Amateur Deform, With Automatic Weight. 딱 하면은 현재로서는 뭐별 반응이 안 보이잖아요. 자, 이제부터 놀라운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오브젝트 포즈. 이거는 포즈는 애니메이션 줄때 쓴다고 했어요. 요거 눌러가지고 R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자, 한번 접읍시다. 로테이션 좀 꼬리 따라라라락 따라라라락 그렇지 따라라라락 줄 거예요. 로테이션 I 약간 기침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원래 지르르락 이러지 않나요? 마지막 거는 조금 천천히. 아우, 안 된다. 자, 저는 이거 총 250프레임인데, 네번 정도 나오게 할게요. 이만큼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총그 다음에는 뭘할 것이냐? 얘가 이게 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꼬리 한번 흔들고 먹이를 먹겠죠. R Y축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물에 머리 한번 박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살짝 들어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오리를 붙잡고서 움직이면 안 돼요. 뼈대를 심었기 때문에 GX 아까 풀 어디까지였죠? 아 여기까지였죠? 그래요. 한 여기서부터 움직입시다. 아이 이게 어디까지? GX 한 여기까지.
프레임 주기. 자, 이거 뼈대 안 보여도 되죠, 이제? 대략 뭔가 지금 그림이 살짝 나오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